남들은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하고 과외도 받고 선행학습도 하고 다 이러는데 나는 그걸 못해서 한참 뒤쳐져 있다. 살도 찌고 몸도 굽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쌤이 말해준 거에는 지금 샤이니 쌤도 건물주로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있나요? 네. 인터뷰 봤어요. 경제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는 약간 하나의 타이틀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샤이니 쌤도 가난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있었죠.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면서 목욕탕 아르바이트를 꼭 했어야 됐고 예를 들어 네. 돈을 벌려면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누구는 버스를 타고 아빠가 태워다 주고 하는데 나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다른 초이스가 없었고 네. 사춘기 때 되게 자신 없어서 이렇게 숙여서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집이 가난했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네. 저는 못 느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채영아 내가 너 집을 걸어가는 거를 나는 버스를 타고 하면서 널 봤다. 네네. 근데 네가 그 자세가 보통 가방이 있어도 무거워도 이런 파스처로 가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스에서 너무 도드라졌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의 몸의 상태로 나타났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남들은 보통 학원을 가거나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학원을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집에 와서 누워서 자요. 불 끄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실제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알지만 당장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서 바뀌었어요. 제 영상에도 나오긴 하는데 수련회에 갔다가 어떤 강사분이 너네 안에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네가 있고 진짜 네가 있어.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아니래. 참 너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그 네 진짜 너한테 말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근데 그 말로 알려준 게 영어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영어는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 적고 그날 밤에 바로 스스로에게 그 말을 읊조려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요즘엔 너무나 유명해진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그거였어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위안이 됐던 이유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하고 과외도 받고 선행학습도 하고 다 이러는데 나는 그걸 못해서 한참 뒤쳐져 있다. 살도 찌고 몸도 굽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여기서 그들처럼 빅 점프를 하려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쌤이 말해준 거에는 day by day you don't have to be the best. 그냥 you just get better and better.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져. 나 그러면 완전 빅 점프 하지 않고 조금만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네. 라고 와닿더라고요. 스몰 스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에 오면 원래 이불 덮고 잤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라도 그냥 옳은 거 한번 해보자. 오늘은 낮잠 자지 말자.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볼까? 화분에다가 물을 줘볼까? 물을 주고 아르바이트 하자. 보통 고등학생이 알바한다고 잘 생각 못하잖아요. 과외하거나 학원을 다니죠. 그렇죠. 제가 과외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욕탕 알바했다가 네.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손이 아작이 나더라고요.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사장님 제가 이 알바를 관둬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학생 목욕탕 알바 하지 말고 우리 딸 과외를 해줘. 공부 잘하셨어요 그때? 그때 이제 했죠. 아... 네네. 제가 어떤 동생이랑 같이 했는데 당신 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학교에서 몇 등 했다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과외를 하게 된 거죠. 아까 되게 거리가 가까운데 거리가 확 뜨는데요? 목욕탕 주인 사장님도 영어를 과외를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하고 그랬죠. 네. 신기하다. 그 영어 공부는 독학하신 거예요? 네 완전 독학했죠. 완전 시골에서 EBS와 교과서 재수 없죠.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저는 과거에 어때요? 돌이켜보면은 제 과거 아시잖아요. 되게 삐지셨잖아요. 루저였잖아요. 아, 나 그래서 미국 갔다는 것도 나 너무 네, 충격적이었어. 제가 저는 오히려 유년 시절은 되게 풍족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외동아들이고 아낌없이 좀
좀 지원해 주셨거든요. 되게 BT가 흘려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딱히 부족한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실 속에 화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가세가 좀 기울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고 내 방은 작아지고 약간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커서? 네, 오히려 커서 그러니까 와,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나의 그것도 좌지우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한 열등감. 이게 학교를 원래 30분 만에 등교를 했었는데 그게 1시간 반이 걸리니까 그거에 대한 나는 남들보다 1시간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그 찌질했을 때 저의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저를 되게 과뒀어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쫄아 있었던 거죠. 정말 루저의 마인드로 갇혀 살았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쫄아 있었던 거예요. 난 영어도 부족하지, 학벌도 없지, 뭐 여기 뭐 인맥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쫄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근데 너 이거 해볼래?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네, 나 영어도 부족하고 나 이거 미국 문화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바이어들을 내가 만나? 와. 그럼 미팅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런 나는 못해 라는 게 좀 이렇게 아니 미국까지 갔는데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거기서 성과를 내니까 조금씩 깨진 거지. 아~ 그때를 돌이켜보면 전 정말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얻은 자신감을 동력으로 조금씩 벽을 조금씩 깨부숴 나간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저는 살아왔지만 약간 그런 마인드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렇네. 네, 난 요만큼만 될 거야. 혹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아, 저들은 저러니까 성공한 거야. 다른 사람이야. 네네네. 벽을 딱 치고. 네. 빌 게이츠가 그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이 말 했잖아요. 그래, 너는 부자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머리 똑똑하게 태어나고 너의 집에 가라시가 있었고 미국이란 나라에 태어났고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넌 할 수 있는 거였지 하면서 제가 그 명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이해하고 무슨 말이었는지. 그치. 근데 저 되게 그 신기한 게 아까 그 강사분의 말을 듣고 그 내 진짜 나한테 말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에 해봤어요. 저 너무 신기한 게 제 책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가기 싫어가지고 차 돌려서 바닷가를 가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저한테 스스로 물어봐요. 왜 힘드니? 뭐 하고 싶냐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내가 스몰 스텝으로 뭘 해야겠다. 계속 변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퇴근하면 집에서 그냥 바로 자고 있고 저 심지어 8시 잤어요. 그러니까 저녁 이게 8시 피곤해서 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무기력해서 방도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책상을 봤는데 진짜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케아를 가서 5만원짜리 책상을 샀어요. 제일 싼 거. 그거를 제 책상에 놓고 거기다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올려둔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올려둔다. 그러니까 앤드류님은 확실히 공간에 대한 게 굉장히 큰 가치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이 자리에 앉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되니까 이 책상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서 방 전체가 되고 집이 되고 나중에는? 그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공간으로서 그걸 좀 이겨내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뭘 하고 싶으면 공간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공간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저희 부모님도 지금 가끔 저의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재영이 네가 소위 말해 막 살았을 때와 점점 노력하면서 살았을 때의 차이를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차이로 보였냐면 갑자기 얘가 안 하던 청소를 했대요.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너 맨날 그렇게 집에 오면 자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 그 영세민 아파트에 살았는데 화장실이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그 화장실을 네가 청소를 해놨더래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사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심리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집에 한 4-5시쯤 왔는데 할 게 없고 잠은 절대로 자면 안 돼. 근데 당장 공부하는 습관이 잡힌 애도 아니라서 막 할 것도 없어. 그럼 사실 뭐가 할 일이 있겠어요. 청소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TV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잘 없는데 청소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없더라. 너무 맞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맞네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진짜 내가 뭘 해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바로 이게 없잖아요. 네. 피드백이 딱 안 오니까. 네. 근데 청소는 진짜 완벽해요. 내가 바로. 얼마나 맞아. 노력하고 시간을 들였는지에 따라 딱 달라지니까. 맞네요.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처음에 스몰 스텝이 아닌가.
방 청소. 그래서 그렇게 자기계발서에 청소를 하라고 나오나? 그런가 봐요. 자세를 펴라. 아. 청소를 하라. 그러니까 네.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해보면. 아니 심지어 진짜 내가 방 청소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 진짜 침대 공간이라도. 아 침대라 이불 정리라도. 네, 아니 책상이라도. 아. 네네네. 그러니까 한 공간 1평만이라도. 그치 한 섹션이라도. 네, 한 섹션이라도 청소를 하면 그 성취감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성공한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가둔 채로 거기서만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벽을 깨부수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뻔한 얘기긴 한데 정말 그게 결국은 맥셈이니까 자꾸 회자되고 누구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너 20대 30대 제일 잘한 거 뭐야, 너 10대 때 제일 잘한 거 뭐야. 제가 지금 80년생이니까 어? 저랑 딱 10살 차이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요. 너가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간땡이가 부었다. 무식했다. 결국은 I try to do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그냥 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 나 그 말 너무 동의하거든. 그쵸, 잃을 거 없으면 배는 게 없죠. 배는 게 없잖아. 그 딱히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네네네. 근데 진짜 그 마인드였어요.